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귀농 귀촌 생활을 위한 농장 이야기, 전통 구들장 이론 및 시공 이야기, 조경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나무 전지 이야기 등 촌에 살아보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위에 비닐하우스 설치하기입니다. 비닐하우스 자재가 도착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위에 하우스를 지을 거거든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고사리도 말리고 그리고 산나물도 말리고 그리고 고추도 말리고 그런 다목적용으로 저 위에다가 하우스 비닐 하우스를 칠 겁니다. 컨테이너 위에는 목재 데크가 있어서 하우스 파이프를 고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00에 100 사각 파이프를 용접하여 그 위에 32mm 파이프를 25cm 길이로 잘라가지고 용접을 붙이고 거기에 비닐하우스 25mm 파이프를 꼽아가지고 다시 고정하는 그런 영접을 했습니다.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절곡을 합니다. 절곡은 뭐 원래는 절곡하는 데가 가지고 하는 게 맞지만 몇 개 안 되니까 11개니까 제가 이렇게 절곡을 해봅니다. 뭐 절곡하는 데 가면 깔끔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건 간단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니까 과정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작업자의 경험에 따라서 붙이고 묶이고 당기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비닐하우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지라 다년간 조경 시설물 시공 경험과 최근에 층급판넬 단독주택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응용해 가지고 설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파이프 고정 작업 방법과 가장자리 처리 방법 그리고 비닐하우스 고정 방법과 비닐하우스 끝단 처리 등에서 어떻게 하면 더 현실적이고 더 효용이 높으며 더 간단하게 작업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비닐하우스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손으로는. 농장 들어올 때 지어놓은 두동우 비닐하우스는 이 지역에 사시는 젊은 분께 비닐하우스 제작을 의뢰하고 돈을 주고 그래 의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제작하는 게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절곡이 끝났습니다. 절곡은 뭐 별 다를 거 없고요. 저는 제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뒤를 받쳐주는 앵글을 하나 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절곡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용접을 이렇게 한방 놨습니다. 뭐 딴 건 아니고 그냥 요 디갈만한 걸 끊어가지고 그냥 용접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절곡이를 처음 해봤는데 아, 생기길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쪽으로 끊는 걸로. 그래가지고 표시를 했는 거를 제가 여기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꺾이네요. 한 4cm 정도가 뒤로 꺾이네요. 4cm 정도 뒤로 오면 여기 정도 맞추면은 제자리에 안 꺾이겠나. 제가요 전부 다 저걸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다리 길이는 110cm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제가 조준한 건 103cm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꺾을 때 여기 위치 요 표시 놓은 게 여기 위치 주머니가 107cm가 103cm로 조정해 여기 놓으면 꺾이는 데는 107cm가 되더라. 그러면 한 4cm 정도의 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거를 놓고 했습니다. 요거는 끝나고 나면 뭐 다음에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 뭐 철거를 할지 아니면 좀 다른 거 사용할 걸 연구해보고 없으면 철거할 거고 아니면 요렇게 그냥 놔둘 겁니다. 요렇게 놔두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요거를 지금 제가 11개를 다 절곡했습니다. 절곡을 했으니까 이제 갖다 올려야 되겠죠. 지금 3개는 아침에 제가 올렸고요. 제가 처음 해보니까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우왕좌왕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아 그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구나. 미리 준비를 좀 더 해서야 되는 건데 준비를 너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 이제 그 컨테이너 위에 하우스 하는 설치하는 거 그거 골조 올리는 거 끝났습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그리고 데이터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전수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무대뽀로 했는데 무대뽀로 한 것 치고는 비교적 뭐 고르게 나왔습니다. 용접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용접을 하든지 25mm 클립을 준비하든지 해서 클립을 준비하는 게 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비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치해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설치 방법에 대하여 나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게 고민을 거듭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네요. 촌에 살다 보면 별걸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망설이기보다는 직접 부딪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만들면서 거기에 적응해 간다는 걸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제 완성을 지어봤습니다. 옆에 비닐을 밑으로 처음에 좀 내려왔었는데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 청소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천장도 없었는데 계단 천장은 제가 저번 주에 했고요. 이렇게 속에서 보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서 전에는 비가 오거나 햇볕이 들거나 하면 이제 저걸 못했는데 이제는 한낮에도 햇볕이 들어도 또 비가 와도 이 고사리 여기 지금 고사리 말리는 흔적들이거든요. 여기 고사리 말리는 다리를 제가 한 절반 이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고사리도 말리고 여기서 쉬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일단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집사람이 이렇게 장독대를 올려놨는데요. 뭐 여기 하면 충분 안 하겠나 싶긴 합니다. 뭐 좁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